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산업장비 트러블슈팅 경험을 전달해드리는 픽서엘입니다. 오늘은 전기전자공학책에 나와 있는 고장진단 접근 방식을 보전초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고장진단 방식은 APM이라고 불리며 전기회로의 고장진단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산업기계 고장진단에 적용이 가능했어요. 오늘은 이 고장 진단 방식을 우리에게 탑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책의 저자는 먼저 트러블슈팅, 그러니까 고장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동작을 교정하기 위해 회로 또는 시스템 동작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결합된 논리적인 사고의 응용이다. 말이 어렵죠? 이 문장을 쉽게 풀면 고장 진단은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해서 원인을 찾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고장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분석, 계획, 측정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방식들을 산업장비 고장 진단에 맞게 내용을 바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고장의 단서나 증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여 답변을 찾는 과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시스템이 이제까지 잘 동작해오고 있었는가? 만약 시스템이 한때 동작했다면 어떤 조건에서 고장이 발생했는가? 고장의 징후는 무엇인가? 고장에 가능한 원인은 무엇인가? 범인 잡는 형사가 사건의 정황과 범행 장소, 흔적을 분석하는 것과 같이 기계 고장도 같은 방식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장 진단의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인데요. 다음 단계는 바로 계획입니다. 우리는 취합된 단서들을 분석한 후에 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적인 진단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보전 초보자들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장 현상을 확인한 후에 바로 막 달려들어서 측정을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측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효과적인 진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회로에 대한 실무 지식이 선결 조건입니다. 만약 회로의 동작 방식을 확신할 수 없다면 전기도면 또는 시스템 매뉴얼, 오퍼레이팅 매뉴얼 등 관련 정보를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이 부분에서 크게 공감했는데요. 사실 고장 상황이 벌어진 현장에서 검토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기계가 멈춰 있으면 생산 공정이 줄줄이 지연되고, 그래서 빨리 수리해야 하는 압박이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필요한 스터디를 하지 않고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설령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남는 것이란 경험과 지식이에요. 나중에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계획이 없이 지나왔기 때문에 발자취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터디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발자취가 바로 우리 테크니션에겐 경험과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세 번째 단계는 측정을 통해 주의 깊게 사고함으로써 고장의 발생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 영상인 보전 초보 탈출 13화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반분할법이 대표적이죠. 이런 측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검 방향을 확인하거나 또는 측정 중에 더 나은 새로운 방향을 스스로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전자공학책에 수록된 회로 고장 진단 접근 방식인 APM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분석, 계획, 측정, 이렇게 3단계였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저의 고장진단 루틴과 많은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고장진단을 전개하는 타입이에요. 고장 현상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스터디한 후에 적중률 높은 가설을 수립하고 측정을 통해 가설을 증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틴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고장 발생 시에 APM, 고장 진단 방식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고장 진단 루틴을 탑재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우리 보전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끝나고 한 줄 댓글 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상 픽셀이었습니다.